안녕하세요, 모비우스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얼마 전 출장길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이제 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사장님 이거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클릭해 봤더니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QM6 유사품 장착 후 NG 찜빠 현상, 신장 수술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으신 고객님. 마치 이 제목은 저희 제품 때문에 고객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장 수술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떴어요. 과연 충격적이네요. 제품 하나 잘못 따라서 제가 저희 제품 장착하신 고객님 하늘로 보낼 뻔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제가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아 땡땡땡 회사 가셔서 장착하신 차량이거든요. 아, 잠깐 시승 영상입니다. 잠깐입니다. RPM이 2차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가더라고요. 오르막이에요. 근데 RPM이랑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다. 더 이상 속도가 찍히게 되면 가트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돌렸어요. 뭐 찜빠 현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제가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그 고객님께서 찜빠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고객님 이렇게 장착하러 가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환불을 먼저 받고 가셨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그 아땡땡 회사 거 장착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제품 그대로 탈거를 해서 저희 제품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저희 제품대로 찐따가 나왔는지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했더니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이 영상 하나로 저희 모비우스가 한순간에 매도가 되어버립니다. 제품 성능 없다, 효과 없다. 정말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님한테도 제가 사장님께서 하나의 일탈 행위를 하신 것 때문에 나머지 저희 같은 회사들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되실지 생각을 해보셨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분한테 서운하고 아쉽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이건 유사품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유사품이 뜻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를 들어가 봤습니다. 유사품의 뜻 한번 보실까요? 어떤 다른 물건이나 비슷한 물품을 유사품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다른 물건과 비슷한 물품.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교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아 땡땡 회사 그 제품입니다. 이제 흑기 제품이고 이건 배기 제품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트랙터 장착을 하고 와서 이게 장착이 돼 있어서 이걸 탈거를 하고 저희 제품을 달아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인이 아무 필요 없이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온 제품이고요. 이게 저희 모비우스 회사 제품입니다. 이게 흑기고요. 이게 배기 제품입니다. 이게 저희 모비우스 제품이고요.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땡땡 모비우스예요. 자, 어떤 물건과 비슷한 제품,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시청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비슷한가요? 저희들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날개라고 그렇습니다. 날개가 세 개 정도 달렸고 가운데 원통형으로 구멍으로 되어 있죠.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날개가 아예 없습니다. 이 구멍에서 이제 구멍에서의 이 구멍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기술적인데, 이건 특허 방식도 있고 또 저희들의 영업 방침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유사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시청자분이 보시기에 두 제품 보십시오. 비슷합니까? 이게 유사품인가요? 배기 제품 보실까요? 이게 유사품인가요? 비슷한가요? 이 제품은 ET 짜리입니다. ET 스테인리스 아세입니다. 이건요, 보시면
팔랑팔랑합니다. 누르면 팔랑팔랑해요. 아예 다릅니다, 제품 자체가. 근데 이런 것보다 유사품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기 제품이거든요. 배기 제품인데 저희들 배기 제품입니다. 보시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을 가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배기에서 기술력이 한 50% 60%는 차지합니다. 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배기를 일일이 차량의 특징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영접을 해서 프레스로 눌러서 영접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게 저희 모비우스의 배기 제품입니다. 절대 타 업체를 저희들이 따라서 하거나 모방하거나 그런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배기 기술이 사실은 집약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바로 이 배기 기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배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장사든 모든 상도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타 회사를 비방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사만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 굳이 타 회사를 비방해서 저희들이 잘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건 2016년식 포터2예요. 내연이 25.25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25 브라켓망이 차예요. 그래갖고 저 모비우스를 장착을 했어요. 모비우스 장착하고 가가지고 학기만이 찹니다. 불안전 연소 유도 장치? 웃기는 소리입니다. 불안전 연소 유도 장치 웃기는 소리예요. 면이 안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영상 잠깐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땡땡 회사 제품을 장착하고 탈결을 하고 저희 제품을 장착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드리고요.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그 영상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공개하지는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영상이 그렇게 매도된 걸 보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상을 공개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착으로 많이 다닙니다. 전국을 다 출장을 다녀요. 그러면 타 회사 제품들 저희들이 많이 탈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서로 상도덕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희들은 영상을 지금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오늘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저희 모비우스만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땡땡 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단가도 세요. 저희들은 판매가가 66만원입니다. 세금 포함 부가세 포함해서 거기는 저희 2배 3배 가격이에요. 아 그렇다면 성능도 2배 3배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값이 4배 5배 비싸다 하면 성능도 4배 5배 이상이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60만원짜리하고 66만원짜리하고 200만원짜리 성능이 똑같이 나오거나 비슷하거나 이러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이 고속 구간에서 찐따가 난답니다. 그 영상에는 아 땡땡 영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걱정을 많이 해서 이 영상에 나가고 나서 와 이게 회사 데미지 있겠구나 타격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빨리 반응을 제기하고 하지. 근데 워낙 저희들이 워낙 업무가 바빠요. 계속 출장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상 나간 당일날 사실 반박 자료를 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라 좀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데미지 여파가 정말 클 줄 알았어요. 거기는 다 한 번에 매출을 한 7억을 찍습니다. 그 회사는 저희들은 1000개 팔아야 6억입니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규모가. 그런 큰 회사에서 그런 방송을 내보냈으니 제 같은 업체는 어쩌겠어요. 정말 깜놀했습니다. 깜놀. 진짜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요. 막 합병 막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데미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희 수도 제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저희가 방송하는 게 더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그 영상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판단은 소비자 보시니까요. 판단은 실전자 보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속 중에서 찐따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계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QM6 QM6 LPG 세대, 가솔린 세대를 이번에 문제가 QM6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QM6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QM6 LPG 세대, 가솔린 세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비우스는 사실 행사도 하지를 않아요. 저희들은 기술력이 자신 있고 판매 금액도 저희들이 낮춰드리진 않습니다. 할인은 없어요. 저희들은 마진율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을 닫고 있다면 그럼 모비우스 기술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QM6 LPG 세대, 가솔린 세대입니다. 조건은 보십시오. 조건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모비우스 공장으로 방문하시는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장착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의 조건은 테스트 방식입니다. 거리는 약 30km 정도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110으로 저희들 막 70, 80, 60 이렇게 연필 측정 안 합니다. 저희들은 평균 우리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 운행하시면 몇 킬로로 운행하세요? 대부분 100, 110에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건에서 연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 방식인데요. 거리를 30km 정도 운행을 하고 연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150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30초든 10초든 30초든 1분이든 관계없습니다. 과연 저희 제품을 장착을 했는데 QM6가 찐빠가 나는지 안 나는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조건입니다. 별다른 조건 없습니다. 저항 간섭 있었을까요? 이건 그 6대를 테스트하러 간 뒤에 저희들이 간단한 입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QM 신청 방법은요, 우상 장착 신청 방법은 2월 2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월 21일 오후 5시까지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2022년 2월 2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연락 주셔도 절대 무료 장착 없습니다. 날짜 시간을 명심하세요. 2022년 2월 21일 오후 5시입니다. 그 이후 아무런 신청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